와, 인플루 여러분, 진짜 대박 중에 대박 사건이에요. 방광후 설렘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이지우와 김유현을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이지우와 김유현이 걸그룹으로 데뷔 예정이라고 해요. 데뷔 예정인 걸그룹 명은 트리플S로 얼마 전 인플루 소개 영상에서 네 번째 멤버까지 소개했었어요. 트리플S는 신생기획사 모드하우스에서 기획 중인 24인조 걸그룹으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데뷔 멤버를 공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공개된 멤버로는 아직까지 연습생 경험이 없는 일반인 출신으로 추정되는 윤서현과 아역배우로 얼굴을 알린 정예린, 방광후 설렘을 통해 아이돌에 도전한 이지우, 그리고 버스터즈의 전설의 센터 김채연이 확정되었는데요. 얼마 전 공개된 트리플S의 다섯 번째 멤버 티저 영상에는 방광후 설렘에서 성장 드라마를 썼던 이대여신 김유현이 공개되었어요. 아직 24명의 멤버 중 19명의 멤버가 남은 상황에서 과연 다음 멤버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인플루 생각은 24명의 멤버 중 12명의 멤버가 실제 사람이고 남은 12명은 에스파의 아이처럼 가상인물로 구성해 방대한 스케일의 세계관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한 사실은 신생기획사지만 섭외력만큼은 수준급 이상이라는 점과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렸지만 현재는 소식이 뜸한 연습생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트리플S의 멤버가 공개될 때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끝!